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9월 2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오늘은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급 무더위였던 8월이 가고 선선해지는 9월이 왔죠. 자, 이젠 에어컨 꺼도 잘만하다 이런 분들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정혜린 기자 보도 보시고 날씨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기상관측사상 역대 가장 더운 8월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27.9도로 이전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8월보다 0.6도나 높았습니다. 최고 기온 33도, 최저 기온도 24.1도로 모두 기존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여름은 열대야도 가장 길고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이전까지 가장 길었던 2018년보다 나흘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선선해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하거나 책 읽으러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솔솔 불어서 갈같아요. 오늘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 풀 더 꺾이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더위는 완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따뜻한 고기압이 영향을 미쳐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날이 열흘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